안녕하세요, 러브구십니다. 영어회화 강의 생활용 한마디 327번째는 소매를 걷어올리다입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다를 영어로 아래처럼 표현합니다. 예, roll up one's sleeves. 예, 복수형 sleeves를 쓰고 있어요. 요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예, roll 대신 turn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urn up one's sleeves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다. 요 수거 표현이고요. 자, 수거 표현 익혔으니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죠. 예. 그는 소매를 걷어 붙였다. 는 영어로 he rolled up his sleeves. 예.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배운 수거 표현이 실제 소설에도 어떻게 써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원서죠. 물론 영어 원서 6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 He brandished his wand and bellow, rolled up his sleeves. 예, 복수형 썼죠. 예, 계속 강조드리면 복수형 써야 됩니다. Sleeves. Pick up C. 어떻게 해야 되죠? Pick up C. 페스트로미 뭐 이렇게 외쳤대요. 예, 뭐 무슨 얘기냐 이게. 로커더 교수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고 휘두르면서 픽시들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쳤다는 건데 엉터리 주문이죠. 예, 소매를 걷어붙이다, 걷어올리다 영어 표현 익혀봤습니다. 예,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영어회화 블로그 주소고요. 페이스북, 트위터입니다. 참고하십시오.